자, 목소리는 이뻐요. 목소리는 되게 이뻐. 근데 목소리 이쁜 소리를 다 사용을 못해.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이렇게 잡잖아요. 왜 잡아요? 올라갈까 그러는 거냐. 이렇게 끝까지 하고 조금이라도 따뜻하려고 이렇게 끝까지 잡고 있는 거 아니야, 그죠? 이 잡는 거, 이걸 잡는 걸 손대로 잡아줘. 그 이쁜 소리를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못 잡아줘야 돼. 옷 겉을 이렇게 잡듯이 성대를 꽉 잡아줘야 돼. 아니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. 소리를 어떻게든 띄우려고 그러는 거야. 뭐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꽉 잡는 거야.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.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느낌이 꽉 잡은 느낌은 자 아니면 내가 꼬집어 주면 돼. 여기까지 꼬집으면 다 잡혀요. 다시 나 시작 야 더 더 진한 야. 보세요 야야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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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턱을 살짝 눌러주는 것처럼 야 그 잘하네. 야 또 노래하는 노 멀쩡하게 나이 하다가 노래만 들어가면 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치 가요를 부르거나 생 소리를 하거나 판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. 나 이거 나 지금 막 노 아 시작 나 그죠 어제 시작 조찬미하는 소리 반찬 소리 잘했어요. 어땠어요? 소리가 나야 안 나요? 나죠. 왜 그랬을까요? 제가 턱을 잡아주니까 어때요? 얘가 버텨주는 거예요. 아까 야 할 때 턱이 힘줬잖아요. 이 버티니로 같이 힘을 주는 거예요. 야 해보세요. 야 그렇지? 야 오 잘하시네. 그렇게 하면 어때요? 소리가 쨍쨍이잖아요. 그 소리가 있어요. 그래야 그다음 얘기가 돼. 그게 안 돼 있으면 나 어젯밤에 잘 때 그거 잠 못 잤나 보다. 오늘 잠 못 잤겠지만 이제 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밤은 잠을 잘 못 잔 거야. 왜 잠을 잘 못 잔 게 아니라 사실 얘가 못 잡아주는 후두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자꾸 쉽게 말하면 그 맥주를 따르는데 맥주 거품이 자꾸 잔 위로 넘치는 거야. 딱 고정을 시켜줘야 돼. 이게 후두거든요. 이게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서 거기서 잡는다고 생각해야 돼. 아까 내가 잡는다고 했지. 딱 잡으면 나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. 이해하셨죠?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잡아드리고 싶은데 바쁘다 보니까 따라다닐 수가 없어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돼. 그러니까 나 시작 나 어젯밤에 잘 때 좋아요. 어때요? 소리 내보니까 맑은 소리 나죠? 본인이 그 이쁜 소리를 가지고 있어. 이쁜 소리. 근데 본인이 모르고 지금까지 산 거야. 그죠? 그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조금만 잡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이제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. 걔가 조금씩 더 내려와야 돼.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줘. 근데 지금 놓쳤어. 자, 소리가 떨리는 게 몇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첫 뒷성대가 떨어져가지고 하는 소리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. 후두가 너무 높아가지고 끝까지 가서 못 버티니 그게 끝에서도 못 버텨 넘치는 거예요. 이렇게 끝에서 후두가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밑에를 넘쳐가지고 나라아 버텨준 원래는 더 내려가서 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그건 둘째 치고 여기라도 걸려 있어요. 이 빛 밖으로 나와버리면 아 끝에 그때 이 잘 버티다 이리라 무슨 이해가 돼요? 그러니까 얘를 여기 밑에다 집어넣는 그때 이리라 예루살렘 예를 그 이상 안 나가게 빠지지 않게 하는 훈련이 돼요. 이해가 됐죠? 그걸 잡아주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. 그걸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잖아. 무슨 말이냐 해서 예루살렘 해볼게.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할 때 얘가 더 내려간다는
예루살렘 예루살렘 안 될 때는 입술과 턱의 힘을 도움을 받으세요. 입술과 턱의 힘이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. 얘를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. 잡아야 돼. 못 잡으면 자기도 어디 왜 뭐 때문인지 모르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.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다가 얘가 잘 잡히면 그때 힘이 빠져요. 뺄 수도 있고. 입술 힘이 예루 접으세요.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 아 하려고 이런 도움을 받는 거예요. 아셨죠? 예루살렘 시작. 예루살렘 예루살렘 대신에 예루 벌리면 안 돼. 예루 딱 잡아줘야 돼. 예루 시작. 예루 지금처럼 소리가 뒤집어질 거예요. 쳐다보면 보세요. 그 성에 드 난 잡을고 싶은데 못 잡으니까. 근데 그걸 무시하세요. 일주일만 고생하면 돼.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에 들어가 근데 그때 유혹이 와. 그때 그 성 이렇게 벌리면 편해지는 게 있어. 어 이건가 보다. 유혹이 넘어가면 안 돼. 왜냐면 성대를 벌려버리면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합창을 하다가 그 뒤집어질까 봐 그때 이제 살짝 숨을 때는 필요해. 그렇지만 훈련할 때는 나서서 그걸 견뎌야 돼. 그 성 그 성 그 성에 이렇게 가야 돼. 그 성에 들어 이게 벌려버리는 순간 그 뒤로는 다시는 붙일 용기가 안 생기는 거야. 오락가게 생기니까. 근데 이 과정을 넘어가야 밑으로 내려가야 그다음 조금 약간 빽빽이가 되거나 아니면 뾰족한 소리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남들 그 소리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. 그냥 가짜로 오 왜 이렇게 가짜요 그런 식으로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. 성가대에서 솔직히 가보면 제대로 되는 사람은 없어. 이 원리대로 제대로 되려고 노력해.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끝까지. 어? 우리 권사님 왜 소리가 아직도 멀쩡해? 뭐 쨍쨍하네? 젊네? 그 소리 들어. 근데 이제 과자 한 일주일 고생하실 거예요. 이렇게 하려고 꼭 자꾸 하려고. 이해가 됐죠? 근데 그 일주일 후부터는 일주일 고생해서 평생 건강에 살 것인지 아니면 창피함 때문에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벌려버릴 것입니다. 많은 사람이 거기서 벌려요. 그러니까 선생님, 아우 권사님 풀렸대요. 집사님 풀렸대요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.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시작.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찬 영광이로다.